자, 오늘 차량은 라세티입니다. 09년식이고 키로수는 한 20만 뛰었는데요. 이 차량 작업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인터쿨러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다 떼고 기름이 다 묻어 있네요. 이렇게 배기관, 흡기 3개, 배기 2개 들어가는 제품 다 탈거하고 저희 제품으로 해서 저희 제품 무동력 터보 해열이 흡기 2개, 배기 중통 하나, 엔드머플러 듀얼로 튜닝이 되어 있어서 엔드머플러 2개, 무동력 터보 해열이 5개, 패키지 행사 가격으로 해서 5개 25만원 하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까지만 장착을 일단 할 겁니다. 똑같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저속에서는 그런대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고속에서 좀 뭔가가 부족하다 내지는 좀 부하 걸리는 듯하다 하시는 걸 느끼시고 저희 매장에 방문하셨습니다. 이 차량 장착 후에 고객님하고 테스트 주행 한번 하면서 또 탈거하고 우리 거 달고 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생생하게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라세티 09년 키로수는 이제 20만이네요 20만 뛴 차량이고 디젤입니다. 자, 이 차량이 원래 타사 제품 흡기 3개, 배기 중통 하나, 엔드 하나 들어가 있던 거 탈거하고 저희 제품으로 무동력 터보 해오리 흡기 2개, 배기 중통 하나, 그리고 엔드 머플러 듀얼 팀으로 돼 있어서 2개 들어갔고요. 플러스 에너지 접지는 표준형이 장착이 좀 그래서 고급형으로 들어갔습니다. 굳이 세팅값을 얘기하면 요 정도면 한 45% 정도 될 것 같네요. 자, 여기 밑에 70kg 하나 있고요. 기아 변속이 상당히 부드러워져요. 저희 거 하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게 스무스하게 다 바뀌어버려요. 네. 이따가 섰다가 한번 출발하면서 느껴보세요. 70 맞추시면 되고 지나서는 카메라 없으니까 평소에 운전하시던 대로 한번 해보세요. 차가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느껴보자고요. 진동소음도 좋아지고요. 영상 보셨으니까 그런 내용도 제가 말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한번 느끼시면서 해보세요. 차간거리 가까워지면 엑셀 뛰고 다시 멀어지면 슬슬 밟고 속도가 천천히 줄어요. 엑셀을 떼도 나가는 길은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고요. 들어가는 길은 평지지만 약간 내리막이에요. 네. 그러면 약간 내리막이나 평지에서 탄력주행을 좀 많이 하면 연비에 세이브가 많이 되고요. 오늘 사장님이 두 대째,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대 옵니다. 이전 장착하시는 분까지 옵니다. 서산에서 올라오셔서 소렌토 03년 잘 타시다가 오피러스 레벨에 바뀐다고 또 이전 장착하러 또 올라오십니다. 네. 더 그냥 넘어가 볼게요. 저 언덕도 힘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딱 저희가 테스트 코스가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10분 약간 넘거나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영상이 다소 길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정도 타야 소비자가 이제 이슈가 인식하면서 바뀌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드러우십니다. 부드러워요? 부드러우셔요. 제가 그냥 감히 말씀드렸죠. 그 달려있던 거 다섯 개 다 떼기만 해도 순정보다 못할 거라고, 떼기만 해도 잘 나갈 거라고. 근데 거기 떼고 우리 거 무동력 터보를 했기 때문에 훨씬 좋은 거를 사장님이 느끼실 거라고. 그래서 라파 플러스 2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무동력만 한 겁니다. 플러스 접지하고. 왜? 느끼실 거기 때문에. 차가 틀려져요. 진짜? 진짜 부드러워요. 제 오르막이에요. 엑셀 떼보세요. 차 계속 밉니다, 그냥. 오르막이에요? 네,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에요, 여기. 근데 계속 밀잖아요, 차가. 이제 브레이크 살짝 잡으시고.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거짓이 아니죠. 저 뭐 그, 오늘 떼고 뗀 제품들 보면 막 손님들한테 이렇게 엄지척하게 하잖아요. 네, 네. 그거 해서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는 분도 계세요. 야, 내가 거기
저속으로 달리면서 네. 항속 중 잘 되고 하니까 그게 믿어서 하긴 했는데 집에 가서 고속 중 해보니까 특히 10버전 야 차가 부어버리는데 잘 안 나간다 이거예요. 연비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또 가봤더니 아 ECU가 인식 안 해서 그렇대. 그래서 야 참 말 갖다 대는 거 참 많다. ECU가 뭔 인식하는데 한 달이나 걸립니까? 보름은 타봐야 된대. 보름 지나면 환불 안 된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영상도 욕하는 것 같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 때문에 같은 업계 일하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 취급 당하는 게 전 싫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고 네. 그 양반이 내가 이런 거 얘기하는 것 때문에 싫으면 언제든지 쫓아와도 상관없어요. 제가 전화했을 때도 전화도 안 받는 사람이에요. 전화하라고 영상에 대한 전화도 못하는 것들이 뭐 하면서 쌍욕했던 사람이 막상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여자가 받아. 그 이 뭐 대표 바꾸라고 업대 안 계시대 어디니 저 라파 김태웅이라는 사람인데 그거 한번 하자 그랬잖아 찾다 먹기 당신이 자신 있다며 람보르기니 노란 단무지 그거 한번 우리 거랑 하자고 당신의 당신 거를 몇 개를 달든 필요 없고 400m 롤링 한번 합시다 당신 자랑 많이 하던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놓고 뭐 우리가 시비 걸었네 뭐 하다 보니까 말을 와전시켜서 거짓말을 하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소비자들은 모르거든요 그 말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서로 잘난 것 같이 싸우는 것밖에 안 느끼기 때문에 요 밑에 나가서 유턴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더 떠드는 겁니다 여기서 잘 들어가야 돼 저 차 간 다음에 예 여기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예, 여기서 유턴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자신 있어요 진실은 언제든지 다 밝혀지게 돼 있고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냉정하게 느낄 수 있을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른 무등록 터보 제품들 다 나름대로 장점들이 있고 완전히 심사숙고해서 몇 년 동안 연구하면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 효과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까만 제품 그리고 이번에 16세대 버전은 똑같은 모양으로 뭐 알루미늄인가 뭔가로 해가지고 개당 30만원씩 받는데 아 제발 그것만은 달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나마 15세대 버전 그네가 말하는 16세대 버전은 그나마 좀 나아요 왜? 나름 머리를 좀 썼어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게 가격이 싸니까 싼 게 비지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네. 절대 아닙니다 사장님 지금 느끼시잖아요 그대로 부드러워요 부드럽잖아요 지금 언덕 치는데도 엑셀링이 일단 반응도 빨라지고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차가 네. 기아 변속 완전히 언제 바뀌는지 모르게 스무스하게 바뀌고 네.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발 그거 달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네. 저희한테 먼저 오셔서 저희 걸 해보고 저희 거는 반품해 준다니까 그럼 반품하고 또 그거 가서 달아보세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근데 그거만큼은 제발 더 이상 속지 말고 그 영상만 보고 믿고 가지 마시고 판단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린 겁니다 네. 지금 여기 평지지만 약간 내리막이니까 엑셀 띄고 가셔도 80인데 지금 엑셀 띄면 속도가 거의 안 떨어지잖아요 계속 미는 거예요 이렇게 이 퓨얼컷이 되다 보니까 항속 주행거리가 늘어난 만큼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평소에 운전하는 대로 맘대로 하세요 연비 무조건 좋아지고 중요한 건 이건 타다 보면 잘 나가니까 좀 밝게 되는 경향이 네. 없잖아 있어요 네. 밝으면 연비는 안 나옵니다 잘 나간다고 신나게 밟다 보면 연비는 안 나온 거 당연한 거고 네. 사장님이 평소에 운전하실 건 그대로 하셔도 분명히 연비에는 도움이 됩니다 네. 연비가 뭐 30% 좋아졌네 40% 좋아졌네 아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10% 이상만 좋아져도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차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니까 네. 천천히 타보시면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네. 업그레이드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지금 엑셀 뛰고 가시잖아요 네. 1차선 들어가셔서 저 신호 밑에 70km 있으니까 그걸 이제 마치셔야 돼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제가 영상에서 말하면서 그래. 그죠? 네. 아 제가 다소 지금 약간 목소리가 좀 좋게 됐는데 네네. 좀 디젤 차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시끄럽고 굼뜨고 네. 진동소음도 많이 좋아져요 주행 중에 지금 좋아요. 다행입니다. 이제 여기서 라파 플러스 1하고 라파 플러스 2를 또 추가 장착하잖아요. 네네. 지금 느끼는 거에 체감의 배 이상 또 더 좋아져요.
그래서 저희가 조합 장착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 만약에 오늘 조합 장착해서 뭐 텐션 나왔다면 사장님 이제 지금 이 표현에서 와 이거 뭐 아 더 직진입니다. 계속 내려가야 돼요. 이거 정말 뭐죠? 막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패키지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지금 경우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되도록이면 65%, 70%, 75%, 80%를 권하는 이유가, 네, 했을 때 확 느껴져야 대한민국 사람은 와 정말 좋습니다라는 게 나와요. 네.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이러면은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 내가 그거 다 달아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 뭐 좀 모르겠어 이러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서 저희는 한 60% 이상, 65%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장님의 경우는 그냥 그 제품에 대해서 아 느껴보셨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그거 떼고 우리 과고 나가시면 놀라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네. 말씀하세요. 그냥 말이 편하게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와요. 재밌어져요. 이게 예. 어떻게 이렇게 되지? 신기하다.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희한하다, 신기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말씀하세요. 네. 와 진짜 부드럽다. 진짜 부드럽죠? 네. 이제 타면서 더 좋아지니까 재밌게 느껴보세요. 그러시다가 아 좀 심심한데 좀 더 해볼까? 그러면 오셔서 또 조금 업그레이드 하시면 돼요. 네. 와 진짜 부드럽다. 진짜 부드럽죠.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할 거니까 지금 엑셀 띄고 가세요. 네. 엑셀 띄고 브레이크에 발 살짝 올려놓고 가실 때쯤에 이제 속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83km에서 뛰었는데 지금 70 이제 5 73 여기서 유턴할 겁니다. 이제 브레이크 잡으세요. 한 400m를 그냥 10km 떨어지면서 밀고 온 거예요. 그럼 그 400m는 연료를 떼지 않고 네. 그냥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만 더 테스트 할게요. 자 지금 드라이버잖아요. 네. 중립에 갖다 놔보세요. 소리 잘 들어봐요. 이거 하고 드라이버 가보세요. 차이 별 차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죠. 원래는 드라이버에 가면 더 떱니다. 그렇죠. 그죠. 네.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차이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라파 플러스 1하고 라파 플러스 2 뭐 우리 제품 또 업그레이드 하는 걸 했다. 네. 더 못 느껴져요. 기아 변속 지금 스무스하게 바뀌는 거 한번 느껴보세요. 아주 스무스하게 바뀌어버려요. 아 이거 진짜잖아요. 아, 그러네요. 타면서도 신기하네. 그러니까 사실은 오실 때까지도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이 남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오시는 거고요. 네. 안 오시고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야 저 말이 돼 계속 고민만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오신 분들은 그래도 믿고 왔지만 장착이 끝나고 테스트주행 갈 때까지도 정말 그렇게 바뀔까라는 의문으로 운전을 합니다. 네. 어?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이야. 어 희한한데 이거? 이렇게 바뀝니까? 놀라시는 거죠. 그죠? 똑같아. 거짓말 아니죠?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거. 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튜브에 라파 김태웅 치고 구독 신청하셔서 좀 보시라고 하세요. 지인분들 구독자만 저희 좀 많이 늘게 해주시면 네, 네. 그러면서 한번 보면 차에 대해서 어떠한 결함이 있든 우리 거 달면 무조건 좋아지니까 네. 관심을 갖게 돼요. 보다 보면. 네. 그러니까 휴대폰 뺏어서 유튜브 딱 들어가서 라파 김태웅 치고 구독만 눌러주고 한번 시작할 때 봐 하고 던져주세요. 네. 그럼 보다 보면 관심이 생깁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여기서 들어갈게요.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예. 업그레이드 할 때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믿으시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빼간 걸 찍어놨습니다. 아, 참 안타깝네요. 이런 제품. 저 바깥에 차량 지금 뗀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 뭐요? 아. 여기 안 빠져서 다 인터쿨러 참 넣지도 않아야 되는데 넣어서 다 빠스러져 갖고 다 뽀개졌습니다. 이거는 이게 뭡니까? 이게 보이나요? 이거 지금 아휴 이게 빠개집니다. 이렇게 이게 카본 글라스예요. 플라스틱 조각이지 이게. 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고객님 요거 다 빼고 갔다 오셔서 타보셨는데 사장님 지금 느낌이 어떠시다 그랬죠? 제가 안 나오게 할게요. 지금 타보시니까 어때요? 정말 부드럽고요. 그죠? 네. 비교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아까지? 네, 솔직히. 솔직히, 그죠? 네. 이거는 뭐냐면 소비자들한테 좀 알리려고 하는 거니까 분명히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되고 더 이상 저걸로 피해보는 네. 분들이 없었으면 해서 올리는 겁니다. 네. 하여튼 잘 타시고, 사장님 갔다 오셔서 네. 너무 좋아서 믿음이 가니 네. 지금 라파플러스 대용량 5개하고 네. 승용차 하나 더 추가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더 타보시고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